경상북도는 과수 통합 브랜드 데일리 포도가 9월부터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CJ 프레시웨이 문종석 대표이사, 농업경북지역본부 도규훈 본부장은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데일리과의 수출 촉진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데일리 브랜드를 관리하는 경북도와 공급자인 농협경북지역본부, 현지 유통망을 확보한 CJ 프레시웨이 3자가 협업하여 현재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샤인 머스켓 시장 선점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400만 불의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연말까지 상해와 청도 등 신규 시장 확보를 통해 1000만 불 규모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출하는 샤인 머스켓은 생산량 대비 상위 20% 이내에 최상품만을 대상으로 중국 내 백화점 등 고급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경북도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육성하는 데일리가 제격이라는 판단에 따라 브랜드 마케팅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여기까지 새명일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